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 7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NSC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모라토리움 선언 파기 근처에 다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실무 협상이 방식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정당의 부당한 담합 토론이라며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카페 자금 횡령 의혹을 부인한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카페에서 나오는 돈을 쓰는 걸 알고 있다고 언급한 육성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이틀째 매몰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 구조 작업은 안전 문제로 밤사이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또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 달 사이 7번이나 무력 도발을 한 겁니다.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보이는데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실험한 것은 2017년으로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위의 도발입니다. 만약 이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소 괌에 있는 미 공군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첫 소식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017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6차례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 이 미사일로 괌 포위사격 계획을 세우거나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쏘아올리는 등 동북아 긴장 상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결국 ICBM급인 화성 15형 발사로까지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중장거리급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건 4년 2개월여 만인데 고도 2000km까지 치솟은 뒤 약 800km 거리를 날아갔고 최고 속도는 마하 16에 달했습니다. 2017년 5월 화성 12형 4차 시험 때와 같이 고각 발사한 겁니다. 정상 각도로 쏘면 사거리는 최소 4000km 이상이 되는데 괌에 있는 미 앤더슨 공군기지도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발사로 미사일이 대기권에 들어올 때 6, 7천도의 고열을 견디는 재진입 기술을 개량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북한은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할 때 한미 정보 자산에 노출되는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를 쓰는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직접 소집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움 파기 근처까지 갔다며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임기 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대북 평화 정책도 4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에 NSC를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내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구상과 대북 정책이 4년 만에 재개된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NSC를 주재한 뒤 강한 비난과 강력 항의란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후 대미 협상에서 대북 제재 해제 등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당분간 추가 도발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체제 대북 제재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한국의 정치 상황까지 고려한 도발을 이어간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후보들의 공동선언을 제안했고 윤석열 후보는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며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을 쏘던 북한이 오늘 4년여 만에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문 대통령이 말한 이 레드라인을 과연 넘어선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네. 일단 IRBM과 ICBM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거리의 차이죠. 아. 국방백서에 보면 단거리는 1000km 이하, 1000에서 3000은 준중거리, 네. 그 다음에 3000에서 5500은 IRBM, 다시 말하면 중거리 미사일이고요. 5500 네. 이상이 ICBM, 장거리 미사일 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거리와 이 장거리 ICBM은 거의 붙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네. 7번을 미사일을 쐈어요, 북한이. 이런 경우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입니다. 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대응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만, 들여다보면 최근 정치국 회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부당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제재하고 있다. 네. 따라서 이걸 풀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 핵미사일 개발을 인정하고 제재를 풀고 이중 기준도 철회하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 얘기하지 말고 핵군축, 정당한 이 핵 보유국가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라고 봐야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소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봤을 때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럼요. 최근에 금년 들어서만 지금 1월 5일부터 해서 7번째 아닙니까? 6번째까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회의가 없었거든요. 네. 결국은 1월 19일 북한이 말한 대로 모라토리엄, 추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 자발적인 중지를 해제하겠다라는 의지를 발표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그 모라토리엄이 해제가 된다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통수권자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 또 한미동맹,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서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지금 잇따라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이 국제정세와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관계가 있죠. 지금 미중, 미러 간의 심각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을 들고 있습니다. 네. 미사일을 쏴도 추가 제재를 하려고 하는 미국의 그런 일련의 행동을 방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김정은이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그 허점의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도발은 뭐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국정원에서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번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이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김정일 80회 생일, 그다음에 김일성 110회 생일이 2월, 4월에 있습니다. 우리 3월 9일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어간에 한미연합연습이 있습니다. 그 정치 일정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하면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다시 말하면 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도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문세 대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일로 예정된 토론의 불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토론회장에 자료를 갖고 나올 수 있게 할지를 놓고 서로 물러서지 않았다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다툴 일인지 황정민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추궁을 위해선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요구에 민주당은 컨닝토론회를 벌이려는 거냐며 반대했습니다. 검사가 범죄인을 추궁할 때도 자료를 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컨닝하시겠다는 거니까. 네. 그게 무슨 답안인가요? 연락 주시라고요. 민주당이 머리 빼고 나가지 마세요. 자유 토론이냐 주제 한정 토론이냐를 두고선 이재명 후보가 주제 구획 요구는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 이상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협상 결렬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책 토론 대신 본인이 원하는 네거티브만 하겠다는 윤 후보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것은 사기쇼나 거짓말 혹은 수다나 떨자는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양자 토론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밤 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라도 협상을 재개합시다. 선관위가 양자 토론은 실시간과 녹화 중계까지 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걸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는 양자 토론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설 연휴에도 여야의 상대 후보를 향한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언급한 통화 녹취를 두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키맨으로 꼽히는 정모 회계 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라고 말한 사실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자 송영길 대표는 대장동 그분을 이재명이라 떠들던 국민의힘과 언론은 왜 잠잠하냐며 윤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윤 후보는 김만배 소나기에 들어있다며 검찰은 김 씨 발언에 대한 수사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죽을 정도의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야당은 김 씨가 허풍을 떤 것에 불과함에도 아무 상관없는 윤 후보를 엮으려든다며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 측은 이 후보 측근들로 구성된 이권 카르텔이라며 정권 유착 사슬의 전형인 성남FC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고비와 후원비라는 명목 아래 그 최소한 이재명 측근들의 일자리와 밥벌이를 만들어주고 또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과 약수령을 경기도 공무원이 대신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 용무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행위에 동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김호능 광복 회장이 국회 카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한 저희 TV조선 보도에 대해 김 회장은 개인 직원의 비리였고 관련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런 김 회장의 반박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김 회장 본인의 육성을 확보했습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김 회장은 카페에서 나오는 돈을 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뉴스야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호능 광복 회장은 국회 카페 자금 횡령 의혹 보도에 광복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선 지난해 9월 인수인계 과정에서 직원 비리를 발견했다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비리를 알게 됐다는 시점보다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제보자인 전 광복회 간부 A씨와 통화에선 카페 돈이 나오고 그걸 자신이 쓰는 줄 알았다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카페에서 나는 계속 일정 돈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학과는 쓰는 줄 알았어. 카페 돈이 의상비나 안마 시술비 등 사적으로 쓰인 건 제보자의 과잉 충성이라 해명했지만 통화 속 김 회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좀 다른 비용들 이렇게 조그마한 거 나가는 거 있으면 그걸로 좀 커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나는. 카페 운영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문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도 있습니다. 네가 통계를 아주 통계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 회계나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네가 너한테 맡겨주고. 김 회장은 이 같은 육성에 대해 전후 맥락이 생략된 악마의 편집이라며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카페 자금 일부를 광복회 내부 경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달한 적이 있지만 사적인 유용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닷새 전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진상조사가 시작됐는데 당시 수사 논의 과정이 담긴 경위 보고서를 놓고 성남지청장과 수사팀 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팀이 올린 경위 보고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지청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 논란이 불거졌으니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은 당시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성남지청 형사 2부장에게 맡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자체 진상조사로 진행된 셈인데 박은정 지청장이 수원지검에 보고되기 전 진상조사 보고서 수정을 지시했다는 내부 주장이 불거졌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박 지청장이 수사팀 경위보고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해 아예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주체를 성남지청장으로 바꾸자는 의견까지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총장이 대검 감찰부나 수원고검 감찰검사에 맡기지 않아 객관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은정 지청장은 보고서 작성은 수사팀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보고서 작성 부장검사가 반발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긴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와 공항에는 귀성객에다 여행객까지 겹쳐 붐볐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지난 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취재 기자가 공항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죠. 자, 노돌 기자. 지금도 공항에 사람이 많습니까? 네, 항공편이 밀집된 시간대가 지나 지금은 다소 소강 상태지만 여전히 탑승 수속을 밟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성객의 여행 수요까지 몰리면서 비행기를 제때 타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특히 제주 노선의 경우 대부분 매진돼 빈좌석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제주도 관광협회는 이번 설 연휴 기간 20만 7천 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35% 늘어난 수치인데 연휴가 끝난 뒤 최종 집계 수치는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항공사 측은 보안 검색 등 항공기 탑승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출발 1시간 전에 미리 탑승장에 들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고향에 차로 이동하는 분들도 많은데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풀렸습니까? 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귀성 방향으로 가는 길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다만 오후 3시쯤 정체가 절정에 달하고 지금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부산까지는 4시간 50분, 광주까지 3시간 40분, 대전까지는 2시간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고향을 방문하더라도 개인 위생관리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 수밖에 없어 코로나 확산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오늘도 국내 신규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엿새 연속 최다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이제 하루 검사 건수도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연휴가 끝나면 하루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1년 전 1,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지난 25일 수용자 2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금까지 63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중 8명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일시로 다 격리만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확진된 직원이 한 명도 안 나오셨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신규 확진자는 엿새 연속 최다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검사 건수도 75만 건에 달해 한계치인 8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설 연휴 직후부터는 휴게소 임시선별 검사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검사와 확진자 폭증이 우려됩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오미크론 감염 양상이 덜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일주일 간격으로 최대 2배까지 늘고 있는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다음 주엔 3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서울 경기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훨씬 더 빨리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파 양상이 서울까지 올라오는 데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확대된 신속 항원 검사로 인해 곳곳에서 자가 검사 키트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는 이번 주까지 약국 등의 960만 명분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자가키트 등을 활용한 자체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우리가 편히 쉬면서 가족과 모이는 설 연휴에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서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답답한 방호복 속에서 땀이 쏟아지지만 환자들을 위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현영 기자가 세 번째 설을 맞는 의료진들의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의 한 코로나 전담병원. 모니터를 보며 수시로 환자를 체크하고 저녁에 환자들에게 투약할 약을 정리합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코로나 병동. 명절 연휴는 이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운 엄마 얼굴은 영상통화로 만족합니다. 작년에 뭐 내년에 보겠는 게 진짜 내년에 지금 오래됐네요 벌써. 가지는 못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고. 이상가족이 아닌 그냥 동포다 동포. 엄마 걱정하지 말고 누나 조심해. 마음이 진짜 짠하다 짠해. 2년 넘게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 방호복이지만 여전히 적응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방호복을 입는 순간 이제 산소가 이제 잘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막 김도 서리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뭐 막 3, 4시간씩 막 착용하고 있으면 이제 진짜 막 숨도 막히고 막 그 방호복을 막 그냥 찢고 나오고 싶을 정도로. 하지만 이런 방호복을 입고도 어르신 환자 앞에서는 영락없는 손주들로 변신합니다. 지치고 힘든 격리 생활에 환자들은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습니다. 병실에는 TV도 없으니까 이제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춤도 추고 하니까 이제 환자들도 많이 밝아지고 이제 재밌어 하시더라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은 코로나와의 싸움. 힘들고 어려워도 건강하게 퇴원하는 환자들의 모습에 다시 힘을 냅니다. 감사하다고 또 편지를 또 써갖고 또 보내주신 적도 있고 그런 거 보면 힘든 거 알아주시는구나 하고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또 다른 곳,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재택치료자도 급증해 의료진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라든지 다른 기타 증상 있으신지. 코로나 사태 후 세 번째로 맞는 설 연휴. 의료진은 명절도 잊은 채 오늘도 방역 최일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어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두 명이 숨진 양주 채석장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매몰된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어젯밤에 이어 오늘도 수색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유만 기자, 매몰자 한 명의 소식은 아직입니까? 네, 어제 토사 붕괴 사고가 난 지 33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매몰자의 위치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무너진 토사가 30m 깊이로 쌓여 있어서 실종자의 위치도 가늠이 안 되고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밤샘 수색을 벌인 데 이어 오늘도 철야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조명차 9대가 투입됐고 굴착기 10대와 구조대원 50여 명, 인명구조견 5마리가 3교대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쌓인 토사의 깊이가 10m에서 30m까지 차이가 심해 지면 평탄화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사가 무너진 80m 높이의 석산에서 추가 붕괴 사고가 날 우려도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어제 오전 토사 붕괴 사고가 나 발파 작업 준비를 하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20대와 50대 근로자 2명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내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93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라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 8명을 보내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여부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현장이 또 있죠. 붕괴된 광주 아파트 현장인데요. 새로운 구조 소식은 없는 가운데 어젯밤 야간 수색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4층에서 균열이 확인돼 안전 문제로 멈춘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붕괴 아파트로 급히 올라갑니다. 29층에 도착한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고용한 근로자 10여 명과 언쟁을 벌입니다. 구조대원도 없이 작업자만 남아 철거 수준으로 잔해물을 치운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거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철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오후 5시쯤 갑자기 수색이 중단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4층 천장에 균열이 생겨 위험하다며 구조와 수색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붕괴 우려 때문에 24층에서 26층 사이 3개 층만 수색을 중단했었고 지지대 보강 작업을 마친 뒤 오늘 아침부터는 다시 중장비와 구조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24층, 25층, 26층 2호 라인에 대해 작업 중지를 지시하였으며 밤사이 보강 작업을 거쳐 현재 정상적인 구조 활동이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소속본부와 현대산업개발을 믿지 못하겠다며 가족들이 24시간 교대로 상층부 내부의 수색 현장을 직접 지켜보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정체모를 남성에게 꼬리를 잡힌 채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이 남성이 고양이를 죽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사라졌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신철 기자입니다. 식당 건물 담벼락에 혈흔이 선명합니다. 지난 26일 저녁 7시 반쯤 경남 창원 시내에서 한 남성이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은 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식당가에 머물던 길 고양이였는데 1년 전부터 식당 주인이 반려묘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손님과 주민들에게도 애교를 부리며 친숙하게 행동해 두부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행인들 지나가도 가서 안기고 꼬리 흔들고 있대요. 엄청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워요. 경찰에 신고한 주민은 계획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현장을 떠났다며 분노했습니다. 고양이 꼬리도 일부러 계획적으로 더 쉽게 잡기 위해서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무표정으로 그냥.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남성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제조업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중소기업 역시 힘겨운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폐업한 공장이 내려온 중고 기계가 한가득 쌓여 있고 빈 공장은 창고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화공단의 설 풍경을 김충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 기계 시장입니다. 매장 안은 물론 길가에까지. 폐업한 공장에서 내놓은 기계들로 빼곡합니다. 물량은 쌓이지만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 제조 기업들은 인건비와 제조 원가 상승, 중국 기업의 부상 등으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주 52시간제 적용, 최저임금 급등으로 더욱 한계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시간에 막 걸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뭐 잔업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도 하고 뭐 일이 없으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기계를 팔아가지고 그 빚에 50% 30%도 못 갚는 거예요. 공단 어디서도 활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단 내부의 한 교차로입니다. 공장 매각이나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가동업체 수는 2년 전보다 600여 개 줄었고 공장 가동률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문 닫은 공장은 온라인 쇼핑업체에 창고로 팔립니다. 공장이나 이런 쪽에 공장 수요로 대체가 되기보다는 물류 창고나 이런 다른 이제 일단 제조업이 아닌 관련 서비스업으로. 작년만 해도 화학기업이 있던 곳이지만 지금은 물류센터 공사 중입니다. 도시가 좀 생동감 있잖아요. 고용이 돼야 돈도 쓰고 뭐가 다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뿌리 산업인 제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대행을 믿기로 접근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속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65살 이모 씨. 지난해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큰 수익을 낼 거란 말에 조금이라도 자산을 불려보려고 한 겁니다. 투자금이 30배 넘게 불었다는 말에 출금하려고 했더니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를 빙자한 사기였던 겁니다. 믿고 맡긴 거죠. 해준다니까. 억울하죠. 원금만 차달라고 해달라고. 차일피 미루면선 포기했죠. 이렇게 원금 보장이나 투자 수익률 보장을 내세운 업체에 피해를 입는 경우는 1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기자가 받은 종목 추천 문자입니다. 하락장에도 갈 종목은 간다. 최소 50% 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럴듯한 홈페이지와 언론사 연계도 내세우며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를 요구합니다. 또 1년을 다 이용하셔봤자 240만 원밖에 안 되시는 비용이죠. 신용카드 할부납 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앞 두 자리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이처럼 투자를 믿기로 한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 동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금융기관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안전한 자산이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의심해보고. 경기 침체 속에 자산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진 틈을 노린 불법 행위가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번 설은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흔들어 놓은 지 세 번째로 맞이하는 건데요. 설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온라인 주문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명절 음식도 드라이브스루나 배달 앱으로 비대면 구매하고 바로 받는 방식으로 더 진화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비 위에 고명을 올리고 포장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갈비에서 모둠전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설 차례상. 정성스레 포장된 상차림은 차 안에서 기다리던 주문자에게 그대로 비대면 전달됩니다. 가족들이 서로 같이 준비한 음식처럼 정성이 담긴 음식을 즐길 수 있게끔. 떡국과 부침개 등 명절 음식 재료들은 배달 앱을 통하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설 음식 재료들은 약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업체들은 비대면 명절을 보내려는 고객들을 위해 설 음식 재료들을 다양하게 판매 중입니다. 명절 음식 비대면 구매가 늘면서 한 호텔이 내놓은 명절 상차림 상품은 1년여 만에 매출이 627% 증가했습니다. 저 혼자나마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비대면 앱을 통해서 명절 음식을 직접 해먹을 예정입니다. 반면 전통시장은 코로나로 명절 특수가 줄면서 상인들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택배 위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재래시장들 별로 안 즐기신 분도 많아요. 코로나 확산세가 사그러들지 않으면 비대면 명절 소비 풍경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겨울이 제철인 꼬막은 남해안 갯벌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수온이 높아지면서 서해안에서도 꼬막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앞바다에서 올겨울 300톤 넘게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꼬막 수확 현장에 김승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벽 바다로 어선이 출항합니다. 여명 속에서 20분 달려 양식장에 도착하고 그물을 내린 뒤 뻘 바닥을 훑으며 조업을 시작합니다. 잠시 뒤 그물을 올리니 새꼬막이 가득합니다. 1년 6개월 전에 뿌렸던 시조개가 탁구공 크기만큼 자랐습니다. 씨알이 키로에 55다마에서 50다마 나오는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가 지금 꼬막 쪽에서는 최상급이 꼬마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겨울이 제철인 새꼬막의 주산지는 전남 남해안인데 바다 수온 상승 등 해양 생태계 변화로 수도권 서해안에서도 새꼬막 양식에 성공한 겁니다. 이곳 화성 제부도 앞 양식장에서는 하루 최대 10톤가량의 꼬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생산량이 늘었고 올해는 벌써 꼬막 360톤, 20억 원어치를 채취했습니다.
뻘이 좋아서 여기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오늘 작업해서 그 다음날 해갖고 바로 산지로 저기 가거든요. 그래서 싱싱하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도권 서해안에서 새꼬막 양식에 성공하면서 겨울철 일감 부족으로 걱정이 컸던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미국 동부는 겨울철 눈보라가 흔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허리케인 같은 눈보라가 덮친 겁니다. 모든 이동수단이 멈춰섰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초강력 눈바람이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듭니다. Almost zero visibility when you're driving. How scary. 폭탄급 눈보라가 매사추세츠 등 미국 동부의 10개 주를 직격했습니다. It's really almost a minor hurricane with snow. 이전보다 더 많은 눈과 더 강력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만 최소 1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I lost power about 2 hours ago. Now just firing up the generator. 대부분의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보스턴 남부에서 눈폭풍에 집채만한 파도가 건물을 덮쳐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시속 100km의 돌풍이 몰아친 로드 아일랜드에는 도로 이동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The best thing that we can do right now is stay off the roads, stay home, right in the comfort of your own home. 6천여 편의 여객기 운항이 취소됐고 고속열차도 서버렸습니다. 기상당국은 온 사방이 백색으로 변해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화이트아웃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첫 번째 물음표는 김원웅, 우린 운명 공동체로 하겠습니다. 자, 우린 운명 공동체. 이게 박 기자가 확보를 한 그 김 회장의 육성 녹취록에 등장하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광복회 명의로 나온 입장문을 보면 저희 TV조선의 보도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던데 김 회장과는 직접 통화가 잘 안 됩니까? 사실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었는데 네. 저희 뉴스 직전에 김원웅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김 회장은 저와의 통화에서 비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쓴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제보자의 주장은 전부 다 악마의 편집이라는 입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하고는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데요. 맞죠? 예. 근데 박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다면서요? 저희가 어제까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대로 이미 업체나 그 과정을 충분히 인지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김 회장의 육성 녹취록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보자 A씨가 그동안 이걸 언제 공개할지를 놓고 고민이 엄청 많았었는데 김 회장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계속 해놓으면서 결국 결심을 한 겁니다. 네.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카페에서 나는 계속 일정 분석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학원을 쓰는 줄 알았어. 야, 솔직히 카페가 이렇습니다. 됐잖아. 계속 거기서 하나도 안 남. 나는 계속 거기서 나오는 걸로 한다고 봤어, 나는. 너랑 나랑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운명 공동체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카페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말씀드렸던 그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등장을 하네요. 근데 이게 언제 녹취가 된 겁니까? 이 녹취 시점은 지난해 7월입니다. 김 회장의 반박 해명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업무 인수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을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 그보다 두 달 정도 전에 이미 여러 발언이 오고 간 겁니다.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단순히 간부 한 명 차원의 개인 비리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 보여요. 예, 카페 자금이 김 회장의 의상비나 이발비 그리고 안마 시술소 비용 등으로 쓰였는데 김 회장의 육성을 들어보면 2020년 5월 카페가 문을 연 뒤에 1년 넘게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해온 정황들이 보이는 겁니다. 네. 좀 다른 비용들 이렇게 조그마한 거 나가는 거 있으면 그걸로 좀 카바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나. 네. 그런데 김 회장이 제보자에게 계속 접촉을 시도를 하면서 회유를 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면서요?
예, 제가 이 제보를 처음 받은 것이 지난달 22일입니다. 네. 그런데 제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김 회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보자가 제게 전해온 휴대전화 문자 기록의 일부인데요. 네. 이 보니까 12월 23일부터 줄기차게 통화를 바란다는 문자가 이어졌네요. 예, 전화도 수십 통 왔고 이 같은 문자도 이어졌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김 회장의 관영 차량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김 회장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만나달라고 요구했을 때의 차량 사진이라고 합니다. 또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아직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제보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훈처 감사도 진행 중이고 고발도 된 상태고 그런 상황이죠.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물음표, 김원웅 우린 운명 공동체의 느낌표는 1년 4개월 남았다로 하겠습니다. 예. 1년 4개월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임기인데요.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선출직인 광복회장은 총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없는 이상 4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게 내년 5월 말까지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김들의 침묵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김혜경 씨는 공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침묵이라는 거죠? 바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던 5급 공무원 배모 씨 관련 사건 때문입니다. 배 씨는 지난해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비서였던 7급 공무원을 김 씨가 먹을 음식 배달 등 사적 심부름뿐만 아니라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과 대리 약 처방에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추가로 입수한 당시 통화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쓸데없는 기술에서 누구라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잖아. 이 배 씨가 시킨 일들을 보면은 김혜경 씨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은데 김혜경 씨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배 씨는 사실 성남시청 재직 시절부터 김혜경 씨의 수행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지난번 낙상사고 소동 뒤에는 김 씨의 첫 외출에 동행했을 정도로 측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 선대위와 김 씨는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나온 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 허위 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란 배 씨 명의의 입장문뿐입니다. 김혜경 씨가 한 방송 인터뷰를 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 배우자 무한검증에 동의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 인터뷰는 이런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목요일에 녹화된 거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침묵 중이지만 계속 공개되는 어록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에 새로운 부분이 또 나왔는데요.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를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지만 진영이라기보단 자기 사업가라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네. 이를 공개한 친문 성향 유튜버는 너무나 맞는 말, 박수치고 싶다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본인이 뭐 사과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예, 특히 설 연휴가 지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 열리는데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지만 재판에서 김 씨의 그동안 행적들에 대한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두 번째 물음표, 김들의 침묵의 느낌표는 언제나 금은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네.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곤란할 때 침묵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사상 초유의 배우자 네거티브 대선이 벌어지는 때인 만큼 양쪽 모두 마냥 침묵하기보다는 말할 때는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홍철 선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비상이 걸렸던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홍철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리아전 준비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레바논전 값진 승리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눈앞에 둔 축구대표팀. 승전보의 기쁨도 잠시. 수비수 홍철이 시리아전이 열리는 두바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선수들은 즉각 전원 격리 조치되고 훈련 일정도 모두 보류됐지만 집단 감염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새벽 홍철이 제외한 선수단 55명 전원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에서 선수 6명이 감염돼 홍역을 치렀던 만큼 대표팀은 철저히 외부인과 분리돼 이동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홍철과 장염 증상으로 휴식을 취한 김민재를 제외한 선수단 전원은 곧바로 전역 훈련을 소화하며 시리아전을 대비했습니다. 시리아전 승리를 향한 선수들의 의지는 아주 뜨겁습니다. 설날인 모레 열리는 시리아전에서 승리한다면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대기록을 확정합니다. 역대 맞대결 전적도 5승 3무 1패로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벤투호가 축구 팬들에게 기분 좋은 설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도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8도 등 대부분 지역의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청주 6도, 광주 8도, 부산 10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저녁에 중부 서해안 지역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곳곳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설 당일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최고 7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 또는 비가 내리면서 빙판길이 생겨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귀성 귀경길 차간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영동과 전남, 영남을 중심으로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부터는 한동안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년 전쯤 모습입니다. 조국을 수호하자, 조국을 구속하라. 극명하게 반으로 갈린 집회 현장은 진영 논리만 있는 기괴한 현장이었습니다. 극심한 분열을 낳은 조국 사태는 대법원의 정경심 전 교수 유죄 확정으로 일단락이 된 걸까요?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없는 죄가 만들어진 건 아닐 겁니다. 아직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남아있지만 이제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온라인 등을 통해 본인 합리화는 자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회고록을 통해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오면 승복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